소름 끼치게도 이 채널이 한 달에 1325만원을 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 영상 만드는 방법을 하나부터 100까지 전부 다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셔도 정말 괜찮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하나씩 천천히 알려드릴 테니 영상 보시면서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부수익을 벌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과 계속 해봐야겠다는 의지입니다. 이런 의지가 확고하지 않다면 하다가 여러분은 분명히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유튜브는요, 정말로 나와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머니몬스터 채널이 한 번에 잘 되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제 머니몬스터 채널이 있기 전에 여러 개의 채널들을 운영했고 수많은 실패를 해봤었습니다. 이렇게 시행착오를 여러 번 겪으면서 유튜브에 대한 지식도 쌓이게 되었고 성장을 하면서 지금의 머니몬스터 채널이 있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저의 유튜브 지식을 여러분들께 영상 컨텐츠들과 무료 특강으로 자세하게 하나하나씩 떠먹여드리고 있으니 영상들은 꼭 보시고 무료 특강은 꼭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튜브 하실 거면 진짜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보면 영상 한두 개 올리고 많이 올려봐야 세 개. 그리고 끝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영상을 한번 올리기 시작하셨으면 적어도 일주일에 하나씩 100개는 올려보시자고요. 100개. 아시겠죠? 근데 간혹 저한테 문의해 주시는 분들 보면 몇 개 올리지도 않고 성과가 바로 나오길 원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시면 안 돼요. 어떤 일이든 쉽게 성과가 나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일에는 노력이 필요하고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영상 주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힐링 음악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많이들 관심을 정말 많이 가져주셔가지고 그리고 또 문의를 해주셔서 이번에는 업그레이드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바로 실행에 옮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연구개발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음악 관련 채널들은 응용이 필수입니다. 유튜브 하는데 돈 드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할 이유가 없죠. 안 할 이유가 없으니까 지금부터 바로 제가 긴 말 하지 않고 힐링음악 업그레이드 버전 시작하겠습니다. 힐링음악 채널 준비물입니다. 일단 컴퓨터가 있어야겠죠. 노트북, 데스크탑으로 가능하고요. 항상 물어보시지만 항상 대답드리겠습니다. 태블릿 안 되고요. 스마트폰 안 돼요. 되고 그걸로 잘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배워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제가 알려드릴게요. 안 되니까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지를 만들어야겠죠. 네, 그리고 이미지를 움직이는 영상으로 만들 거예요. 그리고 힐링 음악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영상 편집을 해서 완벽하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거 전부 다 무료니까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그대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구글에 들어와 줍니다. 구글에 빙챗 쳐줍니다. 빙챗. 그러면은 여기 요거 있거든요. 요거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빙이 요즘에 코파일럿으로 바뀌었습니다. 로그인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코파일럿 사용해보기 해서 여기 요걸 띄워줬죠. 그리고 유튜브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 포레스트 ASMR을 쳐볼게요. 포레스트 ASMR. 포레스트 ASMR 쳤죠? 쳐가지고 아까 제가 찾은 영상에서 저희가 이미지가 필요하겠죠? 이 이미지를 가져오겠습니다. 캡처 도구를 이용해서 캡처를 해서 저장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코파일럿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미지 추가했죠? 추가해서 방금 다운받은 걸 넣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라고 해주냐? 이 이미지를 영어로 프롬프트화 시켜줘 라고 합니다. 기다리면 얘가 다 알아서 만들어 줍니다. 네, 나왔죠. 요거 그대로 복사해 줄게요. 그대로 여기 그대로 복사를 하고 다시 구글에 들어와 주세요. 그리고 레오나르도 AI. 네, 여기 나옵니다. 한글로 쳐도 나와요. 이렇게 해서 구글로 로그인해 주세요. 네, 구글로 로그인을 하시고 여기 오른쪽 상단에 Create New Image를 눌러주십니다.
여기에다가 프롬프트를 입력해주고 제너레이터를 눌러줄게요. 그럼 이렇게 AI가 멋있게 그림을 그려줍니다. 저는 진짜 어릴 때 크로키 미술시간 엄청 싫어했거든요. 그랬던 제가 이렇게 명령어 하나로 엄청난 어마무시한 그림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왜? 무료고 공짜고 AI가 다 해주니까요. 아, 네. 굉장한 그림이 나왔죠. 햇살이 강한 거 저는 이걸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요거 그대로 다운로드 받아 주시면 돼요. 다운로드 받았고 요거를 또 이미지를 업그레이드 시켜 줄 거예요. 구글에서 이미지 업스케일링을 검색해 주십니다. 그러면은 요거 있죠, 요거. 요거를 눌러 주세요. 그리고 여러 이미지 선택합니다. 공짜예요. 요거 방금 한 거 올려 줍니다. 네, 제대로죠, 여러분. 이렇게 쉽고 빠르고 편하게 만들 수 있게 알려드리는데 안 하면 안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업스케일이 됐습니다. 이게 이건 안 된 거, 된 거 해서 업스케일 눌러주시고 네, 업스케일링 이미지 다운받아 줄게요. 공짜예요, 공짜. 자, 이제 이미지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이미지를 움직이게 만들어 줘야겠죠? 그러면 다시 구글 들어와서 런웨이 AI를 쳐줍니다. 런웨이 AI 치면은 여기 나옵니다. 요거 네 요거 눌러주세요. 그리고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구글로 하시면 돼요. 여기 트라이 하시고 저는 이미 로그인 해놨어요. 여러분 구글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여기 스타트 제너레이팅 눌러줄게요. 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우리가 아까 받았던 파일을 업로드해 줍니다. 업스케일링 된 거를 할게요. 정말 좋은 세상이죠. 요거를 모션 브러쉬 눌러줍니다. 이미지를 이렇게 움직이게 해준다니, 그죠? 자, 이렇게 브러쉬가 여러 개 있는데요. 색깔마다 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일단 오토 켜서 이렇게 찍으면, 오토를 켜주고 찍을게요. 다시. 오토를 켜고 이렇게 하면은 요렇게 얘가 전체 영역을 선택해줘. 그러면 여기 햇살 부분, 그리고 일단 햇살 부분을 요걸로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요거 앰비언트를 1 정도로 해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숲, 네 나뭇잎이 움직이는 거 요것도 여기 있어요. 여기 1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브러쉬 3 요거까지 해볼게요. 그리고 요것도 올려줍니다. 이렇게 하고 던 누르고 그 다음에 요거 누르시면 돼요. 지금 저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료로 하면은 이게 더 빨리 된다고 하는데 일단 무료로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음악이 필요하겠죠? 다시 구글에 들어가서 픽사베이 들어와주면 픽사베이 네, 들어와서 여러분 여기 모든 이미지 있죠? 요거를 눌러서 음향 효과로 해서 포레스트 하면은 여기 뭐 들어봅니다. 새 아 숲속 ASMR 너무 좋죠. 다운로드 받아 주겠습니다.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나오면 이따가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영상 완성본을 위해서 편집을 해야겠죠. 구글에 들어와 주십니다. 캡컷 검색해 줍니다. 캡컷 요거 있죠. 요거 누르시고 항상 말씀드리죠. 윈도우용 다운로드 받으셔야 됩니다. 맥은 맥이라고 뜹니다. 요걸 다운로드 받아 주세요. 그리고 나서 캡컷을 키면요 네,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요 새 프로젝트를 눌러주시면요 요렇게 화면이 뜹니다. 그러면 이제 음악과 움직이는 영상을 넣어서 완성본을 만들어 줄 거예요. 아 네 움직이는 영상 완벽하게 잘 만들어졌죠. 이거 다운로드 받아 주실게요. 여기 있습니다. 화살표 다운로드 받고 어떻게 나온지 한번 볼게요. 네, 잘 움직이죠? 네, 요거를 이제 우리 캡컷 와서 가져올게요. 가져오기 눌러서 방금 받았던 두 개를 가져오겠습니다. 영상과 음악. 그래서 영상부터 놓고 이게 4초죠? 4초니까 너무 짧아요. 그리고 비율을 우리 유튜브잖아요. 16:9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화면 꽉 차게 당겨줄게요. 그리고 요거를 좀 내려서 이렇게 맞춰줄게요. 이렇게 꼭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것도 이거 좀 줄이고 4초니까 복사 붙여넣기 해서 좀 시간을 늘려줄게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힐링 음악 채널 영상이 몇 분짜리인지 몇 시간짜리인지 체크하시고 벤치마킹 꼭 하셔야 돼요. 잘 되는 채널 시간이고 비슷하게 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께 지금 쉽게 만든 거 보여드리는 거니까 일단 저는 아 그래도 16초는 너무 짧으니까 네, 이렇게 해서 네, 한 2분짜리 만들었습니다. 2분 만들었고 요거를 또 보카클립 만들면은 자각 이렇게 한 개로 됩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아까 음악이 10분이었으니까 10분짜리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음악을 여기에 네, 이렇게 하고 음악을 여기에 추가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 영상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아 너무 좋죠. 자 이걸 내보내기를 합니다. 그리고 1080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용량은 여기 나옵니다. 내보내기 할게요. 네, 영상이 완성이 됐고요. 영상 볼게요. 네, 숲속에 햇살이 들이우고 새소리가 들리는 이 아름다운 영상을 만들었고 이제 이걸로 여러분들은 돈을 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항상 물어보시는 분들 계셔서 또 말씀드릴게요. 유튜브는요 애드센스 방금 말씀드린 힐링음악 채널은 애드센스 수익을 통해서 돈을 법니다. 애드센스가 뭐냐? 애드센스 수익이 뭐냐? 여러분들 구글 보다 유튜브 보다 보면 광고 뜨죠. 광고 그거예요. 그걸로 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자 구독자 1000명에 시청시간 4000시간을 넘겨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무조건 꾸준히 연구개발해서 꼭 이뤄내시기 바랍니다. 초초초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오늘도 수만 번 얘기한 것 같아요. 연구개발과 꾸준한 인풋과 아웃풋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벤치마킹 하는 거 제가 잠깐 알려드렸죠.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이 외에 수많은 꿀팁은 무료 특강에서 진행됩니다. 고정 댓글 지금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매주 한 번 혹은 2주일에 한 번씩은 꼭 하니까 꼭 오셔서 꿀팁들 다 받아가서 여러분들 진짜 돈 버시기 바랍니다. 또 많이 물어보시는 걸 가져왔어요. 알려드린 주제들 많잖아요. 이걸 한 채널에서 하면 됩니까? 물어보는데 안 돼요. 절대 안 되고요. 새로운 채널을 만들어서 하셔야 되고 브랜드 채널로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무료 특강 고정 댓글 꼭 확인해 주세요. 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궁금한 것은 댓글 그리고 카페에다가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